남자부터는 이제 실제로 봅니다. 실제로. 자, 경매만 하면 되니까 또 공매 봅니다. 공매. 공매는 어떻게 하느냐? 공매. 강북구 미아동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죠? 6평. 좀 작다, 그죠? 전용 6평. 좀 작습니다. 자, 강북구 미아동에 건물이 공매에서 나온다. 자, 공매금지. 눌려가지고, 이게 서울의 강북구 미아동. 그죠? 서울의 강북구에, 북구의 미아동에 검증을 하니까 뭐가 나왔다. 무시 맞네. 자, 그 중에서, 자, 요겁니까? 301호. 요거죠? 아닌데. 맞네. 301호. 자, 301호입니다. 301호. 이게 이제 뭐, 4억 6,100이 또두 개가 있고, 뭐시 1억 8,500짜리 있는데, 일단 요거를 한번 봅니다. 전용이 몇 평입니까? 조금 작죠? 6평? 상당히 좀 작습니다. 작아요. 자, 보니까, 강북구 미아동에 전용이 6평인데, 세무서에서 압류가 됐다. 자, 어제 누가 전화 왔어요? 이 재산 명세가 없대. 그래서 자꾸 따져샀길래, 압류 재산에만 재산 명세가 있고, 신탁 공매나 국공유 국가 재산은 없다. 맞는 얘기죠? 자, 기타 재산, 특히, 여기 아니고, 기타 재산이 뭡니까? 신탁 역사 재산 있죠? 신탁 공매. 기타 재산에는 재산 명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압류 재산에만 있는 겁니다. 세무서 직원이 조사를 해요. 가서. 자, 그럼 요거는 뭘 보면 되죠? 우리가. 뭘 보면 되죠? 재산 명세를 봅니다. 원장님이 재산 명세를 공매에서 꼭 받았겠는데, 재산 명세가 없대. 그래, 막, 아니, 전화 옵니다. 부원장님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세무서나 이런 압류 재산에만 압류 재산, 공매 재산 명세가 있고, 기타 재산은 있어요. 기타 재산, 국유 재산, 공유 재산, 국가 재산, 이런 거는 이미 없어요. 그럼 요거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세무서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만들어라. 2012년도 1월 1일 날. 8년 전에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 더 없었어요. 나는 만드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너무 투명해져서 물게 없어. 작아져버렸어. 없는 게 아니고. 옛날에 캄캄할 때 좋았어요. 나는. 캄캄할 때 좋았는데 지금 이게 나오는 바람에 너무 밝아져버렸어. 전에는 캄캄한 밤하늘에 별 찾기를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형광등을 딱 갖다 놨기엔 막 보인다. 법정 길도 보이고 밑에 있는 이런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 해놨죠. 그리고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8년 전에 2012년 1월 1일에 국세징수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걸 신설해놨습니다. 이걸 하라고. 우리 경매에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거죠. 한 겁니다. 자, 이거 작성 누가 했죠? 이거 작성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방문해서 작성했다. 법원의 현황 조사서는 집행관이 작성한 거. 뭐, 내용은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삼성 세무서에서 이렇게 해서 배분 요구가 11월 2일인데, 자, 요 보니까 지분 건물이다, 아니다. 자, 지분 건물이다, 아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는, 3층에 다세대인데, 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죠? 대지 거는 무조건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분이죠. 건물에는 지분 문구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저거는 전체가 6평짜리 되면. 알겠죠? 지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요, 만약에 지분이 있으면 써놨습니다. 건물 지분 문구 없죠? 없을 때는 6평짜리다. 자, 그리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뭡니까? 전입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죠? 뭐볼 것도 없어 이거는. 알겠어요? 주택이나 상가에 전입이나 사업자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하나 볼게 있다. 뭡니까? 전세권. 아까인 걸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금 인수가 되는 거죠. 막 그것만 있고 일단 동사무소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문제는 없고 등기소가 이제 누가 있는가 봐야 되겠죠. 전세권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죠.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입 세대가 지금 여기 없고 배분 요구도 요 없으니까 이게 요게 이제 없으니까 배분 요구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이게 없고 시청에서 서천군청에서 400만, 그 다음에 강북구청에서 30만, 삼성세무서에서 빚은 별로 없어요. 자, 요겁니다. 여기 뭐고 요거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뭐고? 요거는 압류일자고, 압류일자고, 등기부에 나타날 일자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이놈이.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게 법정기. 그죠? 자, 만약에 설정이 은행에서 2018년도 연말에 신한은행에서 1억을 건전하였다. 1억을. 근데 여기서 2018년이면 11월이면 한달 빠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빠른 겁니다. 법정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압류는 넣더라도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요놈을 따져하고 위에 있는 건전하고 싸움하니까 날짜가 빠른 게네 법정기일이 빨라서 먼저 강한다. 1억이 만약에 있으면 1억을 낙찰되면 1억을 다 잡는다. 이해가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재수강해야 돼. 여러분들 한번 들어갖고 100% 파악한다.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변호사가 와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땐 변호사가 와도 한세분 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90% 파악해야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면은 내가 볼 때는 한 40, 50% 합니다. 40, 50% 정도. 원래는 당연히 환율을 세번 말아야 되죠. 아, 그래요? 그래야 그럼 수 안 합니다. 양이 분량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난 그럼 여러분 그럼 150만 받아야 되는데 원래 광희는 150만 받으면 아무도 안 웃긴데 시골에서 무슨 수강료를 150만 받는다 저 도둑놈 이랄 텐데 서울서 받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시골이라고 창원이 시골이라고 저 시골에서 무슨 뭐 학원 수강료 150만 원안 가? 이래도 뭐 원장님만 써보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한 것밖에 없어요. 재수하든지 삼수하든지 우리 학원에 한 칠수에서 칠수가 재수가 그런 사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좀 그래. 근데 경매는 재미난 게 돌아서면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10억짜리가 8억 어제는 서산지원 갔다 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서산지원에 저기 대전 말고 한강 지나서 천안 아산역 그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쓰려고 하니까 한 9만 돌아서 그러고 9시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입찰 대행 때문에 법인 명의로 어제 7건 8건 낙찰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제 그럼 받았지 원장관이 뭐안 받았다 받았지 받아가지고 이제 영수증 1등 영수증 있죠 8개 딱 주고 점심 뭐도 먹고 그래가지고 대전역에 앞에 내놔주길래 저거는 내려가피고 난 대전역에서 했다고 요 오니까 6시 33분인가? 요 도착하니까 6시 50분. 짜리맨 팍 따라 묻고 저녁에 강의 바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자, 뭐 하다가 또그 서산지원에 나온다. 자, 그래서 요 봅니다. 세계가 조용조용조용하죠?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용조용조용하는 거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낙찰받아도 된다 안 된다 지금?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다시 봅니다. 전입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집주인도 전입이 안 되어 있다. 세금은 뭐 많다 뭐 많지도 않은데 근데 얼마 없다 그죠? 700만 원밖에 없는데 거의 뭐400자 그런데 이래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별 문제가 없죠? 별 문제가 없다. 소유자도 돈 받아가고 하는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낙찰됐어요. 여러 문제 가지고 오늘 다아치까지 다아치가 좋다. 그럼 다아치까지 응찰했어요. 그러면 개찰 언제입니까? 내일 11시죠. 그러면 모레 매각 결정이 되죠.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매각 결정 통지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합니다. 10% 영수증하고 출력이 돼요. 출력되고 나면은
이 소유자가 700만 원 내 다 갚았으니까 공매를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동의서를 해더라고 연락 오면 어떻게 됩니까? 1억도 이러면 됩니다. 1억. 실은 뭐 간두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사린동에 4억 5천짜리가 2억 5천 떨어졌어요. 국민건강보험 500만 원이 문제가 생겼어요. 공매 들어갔어요. 그래서 4억 5천짜리가 일주일마다 막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분 떨니까 반 떨어졌더라. 그게 한 달 만에. 그리 빨리 떨어질지도 몰랐죠. 소유자가. 그 낙찰 2억 5천 달이 됐어요. 되고 매각 결정 통지서를 출력해 버렸어요. 했는데 뒷날에 건강보험 가서 500만 원 갖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공매 취소라는 게 아니라 낙찰자한테 동의서 가져오래. 그래서 갔더니 1억을 달래요. 1억, 1억. 낙찰자가 1억 달래요. 그러면 소유자가 뭐라 해야 됩니까? 5억짜리 2억 5천 낙찰 되는데. 치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 쓸죠. 2억 5천 원 하지 않아요. 집 대가리가. 그러면 소유자는 깎아주세요. 그럼 깎아주면 돼. 3천만 원. 7천만 원 받으면 돼요. 그리고 왜 1억이냐? 내가 밤잠도 안 자고 재수까지 해서 내가 공매를 배웠는데 1억은 받을 거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없는 시간에 그죠? 시간 내 가지고 그리 배웠는데 뭐 1억 정도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배운 것이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몰라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공매 치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면 얼마 달라고 한다고요? 1억. 깎고 달라고 하면 3천만 7천 현찰 주라. 그것도 현찰 주라. 저게 차이시고 뭐 받아고 동의서 찍으면 됩니다. 동의서 안 쓰시면 돼. 인감 두드려가지고 7천만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치아가 금액이 얼마인데도 이 사람이 만약에 무시를 하고 내 뭐 저게 어디고 삼성 세무서에 7만 갚으면 되지. 이래 한 게 낙찰되고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통지서가 만들어 버리면은 끝납니다. 그죠? 낙찰자 동의서 없으면은 취약 안 됩니다. 좀 악법이야, 악법. 이 악법인데, 우리 경매는 어떻습니까? 낙찰자가 잔금 넣기 전이라 그러면 취약이 좀 가능하죠? 예로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말소한 거를 법원에 갖다 낸다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공매는 낙찰이 되면은 국세신고법에 낙찰자의 동의서 없으면 절대 취소 못하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발이시다나요? 예, 간단해서.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요. 예. 세무서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고 가상화했을 때, 그러면은 1억을 우리가 세무서 좀 빼고 1억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 근저당이 만약에 또 1억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2억 넣고 돈, 그냥 그 뒤로는 다 맞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거 낙찰된 금액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은 예 그럼 우리가 2억 넣으면 그냥 저희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 버리는데 대문서도 넣고 다 해. 아니 1차 금액이 얼만데? 1차 금액이 2억이라 봤을 때 지금 예 그러면 대문서에 1억이 대문서에 납부할 수 있고 예 1분이가 1억이고 2천이가 근저당 1억이었을 때 돈은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로 여기에 네. 지금 요 상태에서 봅시다. 부채가 1억 1억 두 개가 있어요. 예로 네, 네, 네. 있을 때 여러분 요것만 내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네, 네. 요것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그거는 은행하고 세무사가 누가 먼저 받아내는 배당 절차에서 문제고 네. 우리는 1억 300만 원만 내면은 나머지 낼 거 없어요. 낼 거는 주로 뭐냐 그러면 선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나누시 할 때 선순위 전세권이 1억이 있더라 2억이 있더라 그런 거 선순위 세입자가 1억을 못 받았고 애민다 명도 못하겠다 그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지 은행이 빨리 가냐 세무서 가냐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낙찰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것이죠. 토지는 더 해요. 토지는 아예 선순위 세입자가 없으니까 낙찰 금액 내면 끝나는 겁니다. 토지에서 뭐 설정이 많고 세무관계가 복잡하고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매득 10억 대도 상관없어요. 낙찰 1억 받아 1억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주택이나 이거는 선순위 세입자가 전입을 했다든지 압류되기 전에 근저당되기 전에 전입했다든지 전세권을 먼저 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덤택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조금 있다가 10분 쉬고는 이제 고거 위주로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선순위 제일 좀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세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자, 10분 쉬겠습니다. 우리 자, 선순위 전세권. 자, 봅니다. 소유자가 거주 중이다. 그죠? 용인시. 이거 현금입니까? 용인시 기흥구에 뭐 90%가 아파트가 나왔다. 이 용인시를 넣어준 거는 지난번에 우리 용인에서 그 야간반에 오셔가지고 차에 사룟밤 자고 아침에 또 수요일날 오전반 듣고 올라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또 한번 또 용인을 넣어줍니다. 그래, 올란반, 하루 듣고 올란반을 바꿨어요. 그분도. 사실 힘들죠, 그죠? 차에 잔다는 참 대단합니다, 용기도. 자, 용인시 기흥구에 아파트가 나왔다. 그죠? 전용은 21평인지 지구인지 잘 봐야 되겠죠? 자, 봅니다. 구독성 가서, 그죠? 가서, 공매다, 그죠? 공매 눌려가지고, 검색 눌러가지고, 경기도 용인시에,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 그죠? 용인시, 기흥구가 지금 투기 과일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투기 과일 지구. 기흥구 뭐죠? 공세동. 공세동에 아파트가 나왔다. 자, 요거네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요 봅니다. 위에 거. 1억 9,600인데, 1억 7,600이다. 그죠? 전용은 몇 평입니까? 기흥구의 전용은 21평. 뭐, 괜찮죠? 뭐, 작은 거 아닙니다. 한 평이고, 압류 재산이다. 90% 떨어져가지고, 언제고? 오늘, 이것도 올 5시네. 그죠? 올 수요일이니까. 올 5시. 내일 개찰하고, 뭐, 이렇습니다. 움직이긴 했어요. 지금 물건 요겁니다. 이거는 아파트인가, 뭡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입니다. 예. 자, 7층이고, 방이 두 개고, 그죠? 발코니고, 남향이고, 뭐, 적당합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진역이다. 그죠? 어디쯤이죠? 내가. 야, 어딥니까? 용인의 기흥동에, 기흥동에, 뭐, 하여튼, 뭐, 여기다. 그죠? 여기입니다. 백산, 백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자, 우리 압류 재산이 이때 뭐 본다 했죠, 제가? 재산 명세를 본다. 보니까,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아니죠. 21평이면 괜찮죠? 전용 21평. 한 평이고, 자, 김용태 씨가 지금 전입이 됐대요. 그럼 소유자기를 발휘되겠죠, 소유자. 2013년도 외우세요. 2013년 김용태 씨가 전입이 되고 임차인 배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없는 것 같는데 쭉 여신 관리부에서 건재당이 쭉 있다, 그죠? 쭉, 뭐, 여기 아마 말소 기준 등기다, 그죠? 그럼 쭉쭉쭉 건재당, 압류, 뭐, 등등등등등등 있다, 그죠? 자, 구청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요거는 2013년 6월 7일이고 채권 배분을 했죠. 그럼 이 전입자 누구? 2013년 6월 24일이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소유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세입자면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낙찰받으면 되겠네. 그럼 되면 되고. 그러고 또 조용 세 칸이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으로, 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느낌은 되고요. 그럼 요것도, 막, 괜찮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1억 7,600인데, 막, 요번에 낙찰 받아도, 막, 수익성이 나오지 않겠나. 뭐, 위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시세 따지는, 따져보세요. 얼마쯤 되는가. 그죠? 그건 국토부 가서 보든지, 국민원 가서 보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세는 따져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보면 없다. 아마 이 사람은 소유자 같아, 느낌에.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건물 등기부를 두드려서 각 부에 보면은 김용태 씨가 나오는가 봅니다. 이건 안 나오죠? 경매를 샀네. 그죠? 옛날에 2011년도에. 자, 이런 거 받았겠죠, 제가? 그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쭉, 이거 나오네. 나오잖아, 지금. 그죠? 8, 4년생. 미스 좋아하고. 그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벨,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딱 받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애미 주도. 안 묻겠다, 크면은, 막, 모르겠다. 뭐를 드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아파트가 인기 있죠? 그죠? 구하기 힘들다 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봅니다. 84년생 김용태입니다. 84년생 김용태, 이름은. 자, 봅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으니까, 동그라미 지났다가, 집에 가서 잘 한번 뒤져봅니다. 도이 되겠는가, 오자겠는가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노원구 중계동. 자, 공매에서, 서울, 노원구, 그죠? 노원구 중계동에 입금절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다. 자, 이 나오죠? 이건 70%네. 많이 떨었다, 그죠? 여기 보면 딱 대학력 입장에서 나면 이름 조심해야 돼. 일단은 알겠죠? 자, 눌러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용이 제일 좋은 거죠? 84.98 85제곱미터 이하가 취득세가 1.1% 알겠죠? 초과되면은 1.3% 그래요. 취득세가 자, 압류재산이고 70% 그까지는 좋은데 오늘 다시까지고 이건 좋아요. 좋은데 딱 빨간 것이 뭐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 빨간불. 빨간 신호등이 딱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대강일을 보시고, 대강일을 보면서 임금 채권이 팍 들어온다. 그죠? 임금 채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선순위 세입자인지 신씨가 뭐 있다 이야기다죠. 자, 이를 보면서, 신씨가, 있는데, 일단은 제3명시에 눌러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작년 10월 19일이고, 이거는 지분이다, 아파트 지분이다, 전체다. 전체는 이제 알겠죠? 마음속으로. 아, 전체구나. 32평짜리 아파트구나. 느끼면서 봅니다. 신 씨가, 자, 본건은 임차인이 사용료에서 탐문조사 되었으나 정확한 경위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2019년 3월 14일. 얼마 안 된다, 그죠? 전입신고가. 2019년 3월 14일. 그런데 세무서 이 날짜보다 빠르고, 이 날짜보다 다 빠릅니다. 이 6월달이 제일 빠르네. 그게 3월 14일이 제일 빠르죠?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이거 미상금 요거. 금액이 아예 그냥 너무 좋습니다. 미상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일단 이 사람이 미상이라 그럼 예로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그거는 100% 책임져야 돼요. 그럼 낙찰가를 확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지 이걸 무시하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나중에 만원한테 한 대가 아니고 권장 1000대 맞아야 됩니다. 1000대 맞고 서류 줍니다. 여보야 막 물어보지 말고 버터 찍어라. 한번 버터 찍어야 돼. 안 찍었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괴로울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파괴해야 돼. 어디 가서 파악하면 되겠노? 이거는. 참 물어보기 힘들다 이죠. 말로 안 하니까. 말로 안 하니까 지금 힘듭니다. 아마 이 소유자가 원래 그 어디 공장했는가 봐. 근로복지공단 선호 임금 체크에 나온 거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하신 분 같아요. 신용보증기금 그런 거기 아마 제조업을 했는지 무슨 공장인 것 같아요. 가압류, 양원철강인데 있죠. 자, 그럼 신씨를 요거는 이제 좌우지간 알아서 탐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인가 알아보고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대학력 있다. 전입이 빠르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공장의 기사가 공짜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자, 절반을 샀는데, 나는 한 3, 4억쯤 될 거라고 일단 믿고, 막 절반에 한 1억, 2억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알아본 게네. 사장님의 예로, 운전기사인데, 공짜로 막 사라. 했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밝히지 못됩니까? 대박. 알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찾아야 돼. 돈을 벌려고 하면 발품을 팔아야 돼. 지난번에 1억 7천만 원 번 거 있죠? 선순위 전입자 있었죠? 은행에서 알아본 게 아니다고 답을 받았죠? 요건 이제 은행이 없으니까 좌우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입자를 전세가 얼마인지 그거를 이제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술 한잔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잘해야 돼. 알겠죠? 미인계를 쓴다든지 남자가 혼자 있으면 미인계를 쓴다든지 예쁜 여성한테 100만 줄 테니까 그것만 알아오면 100만 느끼다. 수고비 하루 일당 100만이다 그러면 할만하죠. 여성도 일당 100만원 괜찮은데 가서 만나갖고 급하게도 묻고 여러가지 이야기 듣고 올 수 있는 게 남자가 가면 좀 경계하겠지 아무래도 잘 안 들립니다. 이를 구도 보면 빼보기에는 이상하게 모자 크게 쓰고 막 본게는 인상도 들었거든. 그럼 안 해줍니다. 그 본게는 딱 본게는 예쁜 아가씨 왔거든. 아이고 저 먹고 싶어가지고 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보면 자 요거 9번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 그죠. 조심 근데 9번이 대박이 될 수 있어요. 대박 아니면은 피박이 된다. 대박 아니면 피박. 자, 그 다음 봅니다. 193강 이런 거 막 보세요. 집에 가서. 좀 보세요. 돈 벌라고 하면. 자, 신탁공매인데, 1002호에 전입자가 있네. 1002호에. 지금 이게 1002호입니다. 까만 거는 여기 1002호. 1002호 전입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순위 보증을 파야 되겠다 싶은데, 은평구 응암동에 뭐가 나왔어요? 이게 공매에 이제 코리아 신탁. 자, 코리아 신탁은 잘 몰라요. 여기서 대출하는 은행 있죠? 새마을 금고나 그거를 물어봐야 돼. 그거를 제가 물어본다 했죠? 물어볼 때 우선 수익자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우선 수익자인 수익자인 은행 뭐 주로가 새마을 금고 뭐 신협 이런 데입니다. 주로 근데 신한은행 이런 잘 안 해요. 신탁을 맡기는데. 주로 2순위,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맡겨요. 대출 나가면은. 제가 그냥 대주면 되는데, 아까 저는 임금, 채권, 법정기를 막 쳐들어오니까 많이 뺏겨버리니까, 신탁에 넣어가지라 소유권. 넣어가주면 대출해 주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뭐를 찾았대, 여러분들이. 공매죠? 자, 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저는 인사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수강생이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스승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알아서 공부하고. IMF 때 이럴 때. 그죠? 그때는 경매 전문가가 극히 드물었죠. 우리는 그때 벌써는 이제 경매를 한 7년쯤 하다 IMF 막 당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일반인들이 경매 배우기가 학원도 잘 없었어요. 없었고 가보면 뭐 이상한 사람이 막 강의를 잡고 막 그래요.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 알겠어요? 네. 책을 보고 보세요. 여러분 가서 저 교보문고나 인터넷 가서 경매책 가서 10개 사갖고 보라고 보면 머리만 아프고 잘 몰라. 그죠? 그냥 막 주택자 보호법 책이 한 거라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 아픈 거 법진상권, 한 거입니다. 읽어보세요. 뭐, 머리에 도는가. 유치권, 책 한 거 사고 읽어보세요. 머리 부지. 정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정확하게. 유치권은 뭐 본다고요? 현황 줄 알았어. 자, 봅니다. 아까 어디죠? 응암동. 어디고? 응암동에, 자, 2억 8,300. 이거 많이 있네, 응암동에. 많이 있는데. 800대, 누가 뺐노? 안 비네. 11월 23일. 올 며칠이고. 아, 지나빗네. 그러면 여는 건 이제 수익이 같은 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번호를 안 넣고 있습니다. 번호가 놀란가? 100-1100-063516. 자, 검색을 해본 게 이 나오네. 11월 25일이면 또 언제고? 오늘이죠? 오늘 좀 4시까지네, 또 4시까지. 자, 한번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토지가 어디가 뺐나, 이거? 이거 없죠?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없는 게 딱 기분 나빠요. 알겠어요? 그거 좀 빼왔죠? 대지권, 미등기나, 뭐, 감정가액에 포함되고, 어쩌고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천세대 대단지는 괜찮은데, 나오는 세대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많다겠죠?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게 떨어졌는데, 공동주택인데, 딱 느낌을 보니까 세대가 좀 많은 건나 적는 건나 좀 애매하다 그죠? 자 일단 봅니다. 2억 6천. 아까 안 보였는데 어찌 나오지 이게? 아까 있었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4시까지 만약에 또 안 팔리면은 11월 30일 4시까지 그죠? 30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고 안 팔리면 또 팔리. 자 봅시다. 자 여기 있죠? 기타 일반 재산. 요거는 재산 명시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 이거를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재산 명시가 없느냐고, 원장님이 분명히 유튜브 강의할 때, 공매에는 재산 명시가 있다 했는데, 왜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자, 기타 일반 재산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는데, 압류 재산, 채무선화인데 있고, 자, 코리아 신탁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마음속으로, 아, 신탁회사기구나. 그죠? 마음속으로. 은행은 별도로 있고,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수수료 받고, 쉽게 말하면 중개업소 보면 돼. 대형 중개업소. 대형 중개업소. 이제 이행하고 있구나 봅니다. 그럼 자료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자료가 없으니까 뭐 봐야 되는 거라 뭐. 뭐 봐야 됩니까,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자료가 없는데. 자, 온비들 가서. 자, 갔어요. 그럼 또, 요 가서도 보니까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그럼 요 전화 잘 못 넣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우선 수익자. 은행. 은행의 그 담당자를, 은행의 담당자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야 걔들이, 오케이, 그거 따라줍니다. 물으면 잘 못 낼게요.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 저거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내용 세입자가 있건 잘 모른대요. 알아서 그냥 막 공고문 보고 알아서 하래. 자, 공고문 어디 있습니까? 이 공고문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공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기타 일반 재산 공고문도 없는데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내용은. 이거 뭡니까, 이거? 자, 한번 감지를 보자. 해당 공고보기. 해당 공고보기. 앞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해당 공고보기. 아시겠죠? 요거 누릅니다. 해당 공고보기를 눌려서 밑에 있는 첨부 파일을 본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자, 요 보니까 신탁입니다. 그죠? 신탁인데 요 오피스텔하고 쭉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1, 2, 3 있네. 세 개 있네. 세 개. 이거 몇호죠? 1,025죠? 1,025네.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제 요거로 뽑습니다. 밑에 요거. 세 개 남았는 거예요. 세 개. 남았는데 1차, 2차 이렇게 해서 쭉 움직이는데 요번에도 안 팔리고 오늘 23일도 안 팔리면은 25일 날도 안 팔리면은 말일 날에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2억 5,800에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쭉 봅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 잘 써놨죠? 이 차례 되면은 수익이 가능하다. 그죠? 지난번 떨어진 가격. 살라고 하면 사람만. 그 정도 아시고요. 쭉쭉 봅니다. 보면은 수익이 가능한데 요 있네. 우선 수익자인 신목 신협에 전화해버려. 그럼 이건 어디 간다고 써놨네 이렇게. 우선 수익자인 신목 신협에 알아 동의를 받아야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저한테 맡겼대요. 공매더라고. 그럼 키는 요거 갈 때 말이죠. 그럼 요거 담당자 직원이 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보면서 10%를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하고요. 1등 되면은 7일 내 계약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리 보니까 쭉 보는데 문제는 참가 자격은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유상을 잘 봅니다. 유상. 여기 보니까 명도 여러분이 다 책임지세요. 하나도죠. 좌우지간 뭐 이런 저런 거 유치가 있든지 뭐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라 하면 돼. 모든 거는 책임을 다지고 선순위가 여기 있네. 유치권도 유치권하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가, 임대차 다 책임져 해놨죠. 여러분이 100% 이런 거를 다 책임을 지세요. 저거는 그냥 공매조 수수나 10% 받아가는 그것만 이룬단 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저거는 잘 몰라요. 친구들은. 자, 기타 유상에 보니까 있나냐.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천이호가 전입자가 있다 없다 지금. 서씨가 있죠? 있으니까 요거는 얘네 본건 처분보다는 신탁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택하지 않은 임대차가 존재하며 해당 거주자 및 전입시대 11명이 존재하는 점유자의 임대차 및 도락 10시의 유치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체 뭐 유치권이 거죠. 유치권. 그걸 좀 다 써라 이만. 유치권이 뭐. 자, 매수인 책임해라. 자, 해놨는데 요게 문제는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하고, 자, 원래 소유자가 A입니다. 갑이에요, 갑. 갑하고 정상적으로 갑이 소유자가 있을 때 그때 임차를 했으면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리아 신다 넘가주고 대출이 나오고 난 뒤에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선순위다, 선순 아니다? 아니다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불법 점유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신입의 그 뭐 전화를 우선 수익자 있죠? 그 전화를 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선순위가 있다 없다. 보통은 불법 점유가 많아요. 불법 점유. 그럼 이랍니다. 열 개를 가 있는데 옆집에도 못 깨네. 저 사람하고 계약했대. 갑하고 입대서 계약했대. 그게 맞는 갑다. 그래갖고 나도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등기부는 신탁가 있어.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세입자를 위해서 내가 신탁이 몇 개를 한 거다. 이래 합니다. 거짓말로. 무슨 말이죠? 신입의 대출받은 인정 안 하고 너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지금 신탁이 전에 내 소유자가 내고 내가 신탁에다 몇 개를 한 거니까 당신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또 중개업소도 또 한 발 써갖고 아 맞습니다. 그래 못된 놈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 그 동조해가지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전세를 1, 2, 3억 줬다 그러면 뻥 터지면은 그 사람 불법 점유자 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거 낙찰 받으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불법 점유자한테는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소송해서 들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는 돈 줬다 말자. 그냥 안 줬대요. 근데 옛날에 소유자, 신탁하기 전에 소유자를 줬고 신탁에서 넘어가면 인내차 하면 안 돼요. 지 소유자 아니죠? 재량년에 몇 개 있는데 올해 옛날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해서 돈을 1, 2억 3억 줬다. 그거는 세입자가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또 그거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수화실도 막 전화가 와요. 절대 들어가지 말았거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미용실도 그래. 이 주상가에 옆에 그 상가인데 큰 미용실 하는데 신탁이 몇 개 있는데 불구하고 지한테 내놔래. 얼굴이 예쁜 게네. 언니는 내가 월세를 주상가 옆에 큰 게 있어요. 상남에 월세를 2천 받아야 되는데 언니는 얼굴이 예뻐서 전세 보증금 10억을 받을게. 월세 2천 안 받고 언니는 언니가 돈이 있으니까 줄라 그래요. 신탁에서 몇 기대가 있는데 내가 주지 말겠어요. 빵 터지면은 나는 알잖아요. 그죠? 10원도 못 받는다. 안전장치에다가 안전장치를 지내에 상가를 이순해 주겠대. 자, 상가 이순이 담보 건전장 잡으면 돈 낸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하지만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형 아파트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선수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잡아라. 굳이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잡고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탁에서 등기부터 때문에 신탁에서 뭐 절대 임대차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마음속으로 아 대출 많이 받아 묻네. 아시겠어요? 신입이나 대출 많이 받아 묻고 신탁에서 넘어가기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임대차 하면 된다 안 된다? 세입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앉아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싸게 사면은 좋은 겁니다. 좀 물론 소송한다 시간 걸리겠죠. 그죠? 시간 걸리고 있는 게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자,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갑니다. 신탁 공매 그죠?